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shall be witness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제자들한테 이 왕국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자, 함께 모여서 제자들은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어라.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성령을 기다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티스트 존, 이 침례 요한은 물에 잠기게 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잠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티스트인데 우리는 잠겨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잠기는 궁극적인 것은 성령님한테 잠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너 잡히면, 나한테 잡히면 너 죽어. 뭐 애들이 이제 뭐막 화가 나면은 그런 말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잡히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령님한테 잡혀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하지,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그냥 잡혀서 있는 거예요. 그게 베티스트다 그 말이에요. 베티즘. 예.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한테 잠기게 되면은 이제 성령님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여러 말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성령님께서 오신 후에 열두 제자들에게 너네는 증인이 될 것이다. 나를 위한. 이건 뭐냐면 I will make you witnesses. 그러니까 나 하나님이 너네들을 증인으로 만들겠다. 열한 제자들, 특별히 열두 제자들. 그런데 또 중요한 게 both and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전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예루살렘에 살면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예루살렘 지역인 유대아,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의 가장 먼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여 동시에. 예를 들어서 이 Back to the Jerusalem이라는 무브먼트가 있는데, 이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그분들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죠, 사실은. 그런데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럽 쪽으로 가다가 유럽 쪽에서 다시 아메리카로 가서 다시 한국 왔고, 뭐 중국 가고, 이렇게 쭉쭉쭉 가서 다시 Back to the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런데 한편은 굉장히 그 근사한 말이지만은, 한편 생각하면 지금 일곱 교회가 있었고 초세기 교회들이 있었던 이 터키 지역에, 그러니까 예루살렘보다 더 왼쪽이죠. 거기도 복음 전해야 돼. 왜냐하면 이미 전했으니까 안 전해야 된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초세기 때 복음이 다 전해졌어도 또 후세들이 생겨나니까, 하여튼 어느 시대든 이렇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의 가장 먼 지역까지 동시에 전하라는 것이 지금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핵심입니다. 여기서요. 동시에. 그러니까 사실 선교라는 말이 그뭐 성경에는 없는 말이죠. 그런데 그냥 로컬 처치에서 머무르면서 이 파송을 해가지고 이제 그분은 우리가 미션 보낸 분이다, 이제 이런 말이 나왔는데, 초세기 때는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동시에. 이게 주님께서 이 열한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마태아까지 열두 제자들한테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면, 성령의 바ptism을 받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 바ptism, 성령 침례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은 위트니스입니다. 위트니스. 제호바 위트니스가 있죠.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은 상대어가 뭐냐면은 자기네들은 예수님의 증인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의 뜻이. 예. 그러나 우리는 지저스 위트니스죠. 예수님의 증인이죠. 하여튼 자, 이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셨죠. 소위 승천하셨어요. 이제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열한 제자들 있었던 거 이렇게 쭉 이름 나오고. 자, 여기 이제 베드로랑 그 다음에 앤드류, 안드레, 형제지간이죠. 그런데 이들이 어부였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이게 마태복음 4.19입니다. 이 사람들이 마태복음의 4.19 혁명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 Follow me. 이렇게. 그러면 나 예수님이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내가 너네들, 즉 여기서 유는 일단 베드로하고 안드레죠. 너네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이것도 이제 이로 주어라면 We shall be fishers of men 되는 거예요. 너네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아이, 예수님이 이 의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사진은 이게 어디겠습니까? 스페인의 땅끝마을이에요. 해남의 땅끝마을. 그래서 이 경계석이 있는데 여기 이 경계선이 뭐냐면은 이 너머로 이제 땅이 없다라는 경계석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 가서 관광지가 돼가지고 사진도 많이 찍고 그러는데 이게 스페인이 있으면은 여기가 방금 전에 봤던 곳인데 여기가 이제 땅끝 마을이죠. 그래서 땅끝 마을의 이름이 피니시 테라예요. 피니시 테라. 그런데 피니스테라, 피에스타, 피에스테라, 그 스페인 말로는. 그런데 영어로 피니는 피니쉬, 끝나다는 말이고, 테르는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스페인 말로 피니에스타, 피니스테라, 그러면은 땅끝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피니스테라. 우리 이 아파트에 테라스가 있죠. 그 테라스가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면서 아이고, 땅을 못 받고 사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 시멘트 땅을 조금 지어주면서 이게 땅이다. 그걸 멋있는 말로 영어로 테라스다. 이제 그렇게 했죠. 하여튼 테르가 있으면 땅인데, 그 다음에 이 지중해도 미드테리언 씨라 그래요. 땅의 미드, 가운데 있는. 그래서 우리말로 지중해죠. 미드테리언. 그래서 테르가 있으면 땅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땅끝 마을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오늘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바울은 주로 여기 나와 있는 마케도니아, 아카야 여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다음에 로마로 가는 게 목표였고 로마에서 스페인으로 가는 게 목표였어요. 그게 이제 아까 잠깐 이 표제만 봤지만 로마서 15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로마로 갈 때는 이 죄수로 돼 가지고 갔었고 거기서 2, 3, 3년간 있어서 네로한테 두번 나갔어요. 최종 처음 나가서 네로가 풀어주라. 그래서 다시 이쪽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두 번째 네로 때그 로마가 불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크리스찬들의 잘못이다. 그래서 다시 사도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추궁했는데 뭐 추궁하다가 풀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이 스페인 아까 봤던 그 스페인으로 갔어요. 이제 그거에 자세히 그럴 것이다라고 나오는 게 로마서 15장입니다. 그런데 로마로 이 죄수로 끌려가기 전에 바울은 여기 이 고린드, 아테네,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빌립보 요런 데서 복음을 전했고 여기까지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여기 말하는 일리리쿰까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일리리쿰은 어디냐 그러면은 이 마케도니아 위쪽 여기일 것이다라는 거죠. 하여튼 바울이 전했던 곳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도 전했고 스페인도 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그 나머지 지역은 누가 전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 나머지 지역은 열한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요한, 야코보 제외하고 그 제자들 중에서 다 전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걸 조금 이제 살펴보면은 자, 로마서 15장 6절인데 나 바울이 사역자가 돼 가지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자예요. 바울의 공식 예를 들어서 바울한테 이렇게 비즈니스 카드를 딱 받으면 뭐라고 나왔냐면 나는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의 교사 이렇게 딱이 타이틀이 두개 찍혀 나옵니다.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의 교사.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리하여 사도 바울이 에루살렘부터 시작해 가지고 And round about unto Illyricum. 아까 조금 전 지도에서 봤듯이 그 일리 일리
리쿰이라는 그 근방까지 내가 복음을 싹 전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는 이 사도 바울은 이건 지금 아직 그 로마의 제수로 끌려가기 전인가 썼던 것 같아요. 나는 I have fully preached the gospel of Christ.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선포하려고 사도 바울처럼 애를 쓴 분도 없죠. Yea, so have I strived to preach the gospel. 그런데 어디에다가 선포했냐면은 Not where Christ was named. 그리스도께서 불려지는 곳이 아닌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이유는 이 레스트가 나오면 항상 다음이 아닌 걸 위해서 이렇게 부정으로 나온다 그랬죠. 내가 Lest I should build upon another man's foundation. 다른 사람의 기초를 세운 데서는 건축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는 다른 사람이 전했다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자, 이렇게 기록된 것 같습니다. But as it is written,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To whom he was not spoken of, they shall see. 전에 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볼 것이요. 그 다음에 또, And they that have not heard shall understand. 듣지 못했던 사람이 복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로마 사람들한테, 아, 내가 로마라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하고 형제들하고 교제를 하고, 그 형제들이 나를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구절이 쭉 나옵니다. 개역성경에서는 스페인을, 한자말로 스페인을 뭐라 그러죠? 예, 그래서 예전에 서바나학과 다닌다 그러면 도대체 저기가 뭔 과인가 그럴 때도 있었죠. 요즘 뭐 스페인어과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1차, 2차에 다 로마에 잡혀갔다가 풀려났으면 바울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에 바울이 아까 거기도 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건 추정이죠. 왜냐하면은, 아, 여기가 땅끝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시베리아를 통해서 옛날에는 그 알래스카가 연결이 돼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언젠가부터 이게 벨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벨렉 시대 때 땅이 디바이디드 됐다 그랬죠. 땅이 이렇게 나눠졌는데 그러나 이렇게 좀 이렇게 베링 지금은 베링 해협이라 그러죠. 그래서 땅이 이렇게 점점 나눠지다가 어느 순간에 이 시베리아를 건너서 캐나다나 미국으로 건너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 땅이 이제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포르투갈인가 스페인 왕한테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나한테 배를 주면은 내가 선원들을 데리고 탐험을 해가지고 그 곳을 통해서 이렇게 갈수 있는지 확인을 해주겠다. 그래서 왕이 배를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배를 이제 받아가지고 거기를 갔는데 진짜로 붙어 있는 알래스카하고 시베리아하고 붙어 있는 게 떨어졌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시험에 잘 나와요. 장학 퀴즈 같은데. 그 사람이 베링이에요. 그래서 이그 베링이 그렇게 처음 건너갔다 와서 보고를 하니까 그러면 거기를 베링 해협이라 하자. 그래가지고 베링 붙은 거예요. 근데 또그 사람이 또 중요한 걸 하나 발견했는데 거기를 가다가 사람들이 고기도 많이 먹고 그 이제 배에 막 마른 고그 이렇게 육포 같은 것도 많이 해놓고 그랬는데 다 비실비실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딱이 육지에 가서 딱 내렸는데 야채를 먹었더니 막 생기가 돌아요. 그래서 이 붙여진 이름이 뭡니까? 비타민C. 생기가 돌아요. 비타민이라는 것은 생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 베링 해협의 그 베링이 그렇게 나왔죠. 자, 하여튼 우리가 이 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전에 듣지 못한 사람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했던 사람이 깨달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힘써서 자꾸 안전해진지 그런 데를 계속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종교 재판 시대 때이 스페인은 종교 재판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왜 심했느냐?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거기서 마지막을 보냈기 때문에 그쪽에서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을 것이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강세 지역이 있기 때문에 캐톨릭의 저항을 더
세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인데 그 복음이 여러분한테 이르렀는데 그 다음에 막바로 무슨 말을 하냐면은 As it is in all the world.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 온 세상을 두 가지 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하고 그 유럽 지역 바울이 전했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 예루살렘하고 유럽 지역은 이제 그 베드로, 요한, 야곱이 주로 이 예루살렘 지역이고 그다음 나머지는 바울이 전했는데 그 나머지 지역은 이 아홉 제자들이 다 전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보고 복음은 초세계 시대 때 이미 온 세상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건 이제 받아들이기 나름이에요. 이렇게 온 세상에 있다라는 말했습니다. 23절에도 똑같은 말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믿음 안에 있으면은 터가 잡히고 정착이 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근데 이제 골로새 사람들은 나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은 선포됐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To every creature which is under heaven. 이번에는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이 수동태로 이미 선포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이제 사람들이 아, 이거 세계 끝까지 언제 전해? 아마 바울이 전한 것을 그때 당시는 거기가 세상이니까 다 전해졌을 것이다. 이제 그럴 것이다. 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그러나 저는 바울이 나머지 아홉 제자들이 땅끝까지 다 전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바울이 아, 초세기 때 이게 다 복음이 전해졌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령에 의해서 제자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땅끝까지 다 증인이 되게 했다. 그래서 이 아홉 제자들의 이름이 잘안 나와요. 자, 이제 그러면 아홉 제자들의 이름이 안 나온 걸 어떻게 아느냐? 바울이 이제 자기 간증을 하죠. 내가 어떻게 크리스찬이 됐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 이제 바울을 불러가지고, 바울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좀, 전파해라. 네 안에 있는. 그래서, 나 바울이, That I might preach him among the heathen. 이교도들 가운데서 선포하도록 그렇게 좀, 계시를 전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히든이 나오고 젠타일이 나오는데 히든은 종교적인 의미에서 이 히든이고 젠타일은 이 민족적인 인종적인 의미 이렇게 이스라엘이 아닌 인종적으로 이방인 그럴 때는 주로 젠타일을 쓰고 그 다음에 아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이방인들 그럴 때는 히든을 많이 써요. 이교도들 가운데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즉시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자기 형제 자매들 아버지 엄마한테 하나님이 부르는데 내가 가야 됩니까? 의논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내가 바울이 부름을 받았을 때 Neither went I up to Jerusalem to them. 또 그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그때 사도가 되어 있는 사도들이 있어요. Which were apostles before me.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8절에서 봤듯이 사도들이 그때 처음에 다 모여 있었잖아요. 그리고 오직 이 바울은 아라비아로 대신 But 갔어요. I went into Arabia. 그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다마스커스로 갈릴리 위쪽에 있는 다마스커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3년이 지났어요. 그런 다음에 3년 후에 Then after 3 years, 내가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I went up to Jerusalem to see Peter.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갔는데, 그리고 베드로하고 함께 15일을 있었습니다. 15일이면 꽤긴 시간이에요. 혹시 격리해 보신 분 있습니까? 15일 어마어마 긴 시간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15일간을 베드로하고 만났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But other of the apostles saw I none. 이게 이제 우리말로, 그런데 베드로 빼놓고 다른 사도들은 이게 내가 번역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안 만났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니, 내가 찾아봤더니 아무도 안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찾아봤는데 아무도 안 보이더라. 그 누가만 있었냐면은 주님의 형제인 제임스 외에는 내가 보지를 못했다. 왜 보지를 못했어요? 다 복음 전하러 가버려 가지고 땅 끝까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없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게 어디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아주 두드러진 예가 하나 나오는데 이제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여자를 가늠하다가 붙잡았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이거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제가 성경을 처음 봤을 때 이 설교를 들었어요. 예, 그때 한참 그 청소년기여서 이 성경에서 가장 기분 나쁜 말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바다 다 가늠했다 그랬는데 그때 굉장히 충격이었고 그 다음에 이 구절을 보고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자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데려다가 무리들 가운데 두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데리고 온 사람이 예수님한테 선생님 이 여자가 붙잡혔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그래서 계속 예수님한테 뭔가 좀 물어봤는데 모세는 돌로 치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 땅바닥에 이렇게 웅크려서 쓰다가 그분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유명한 말이죠. He that is without sin among you. 네, 너네 가운데 죄 없는 그 사람이 그가 먼저 Let him first cast a stone at her.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지시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사형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돌 던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데모할 때 돌을 던지는 것은 상대방을 죽이려는 것은 아닙니다. 아, 정의를 위해서 돌을 들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돌을 드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드는 거예요. 엄청 틀린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럼 너네들이 죄 없는 사람이 돌 쳐서 그 여자 죽여도 좋다. 그런 말을 했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나무에 달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찔림을 받았어요. Being convicted by their own conscience. 예, 양심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버렸어요. 하나씩 하나씩. 가장 나이 많은 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적은 자에게까지. 왜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갔을까요? 지은 죄가 많아. 그러니까 그 말 떨어지자마자 아유 나는 아니다 하고 가버렸어. 자, 가장 나이 많은 자로부터 적은 자일까지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그 여자만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소한 바리새인들도 다 가버렸어요. 그 한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후에 이렇게 싹 보니까 And saw none but the woman. 아무도 안 보여. 봤어요. 누가 남았지? 이렇게 봤더니 아무도 안 보이고 누가 남았어요? 여자만. 그러니까 so none이라는 것은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see none. 안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찾아봤는데 돌 들어가지고 그 여자한테 돌을 던지려는 사람이 안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왜 안 보여요? 없으니까. 이렇게 그 여자에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여자여 그대를 보수하던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대를 정죄한 자가. 그랬더니 여자도 이렇게 쫙 봤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여자도 I see none. 내 고소한 사람 다 가버렸네. I see none. 그 말에 고소한 사람이 안 보여요. 이걸 영어로 말하면 I see none. 그래. 우리가 야 밖에 나가서 이 가을 하늘이 굉장히 맑은데 혹시 구름 있는가 봐. 그러면 구름이 없으면 뭐라고 하면 엄마, 아빠. 구름이 없어요. 이걸 영어로 옮기면 I see no clouds. I see none in the sky. 그때 see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5일 동안 베드로고 있었지만 15일 동안 있을 때 좀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베드로고만 주기장창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근데 안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왜 안 보이느냐? 예언을 성취해야 되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해가지고 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을 하죠. 나도 그대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니 바울이 베드로하고 15일 있어가지고 이제 다시 갔죠. 그 다음에 이제 14년 만에 아까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14년 만에 다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이번에는 이제 바나바하고 같이 갔는데 또 디도도 데리고 갔어요. 나와 함께한. 자, 그래서 For he that wrought effectually in Peter 베드로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시는 예수님께서 To the apostleship of the circumcision 그래서 베드로한테 우리가 비즈니스 카드를 받으면 베드로는 딱 뭐라고 해놨냐면 나는 유대인들의 사도다. 그 명함을 딱 줍니다. 바울한테 명함을 받으면 뭘 준다고요? 나는 이방인들의 사도다. 이방인들의 교사다. 딱 주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이 할례자들한테 사도직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근데 바로 그분께서 The same was mighty in me. 나 베드로 아니 나 아, 사도 바울 안에서 강력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는 toward the Gentiles.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이제 그 이 베드로하고 바나바하고 이렇게 했던 얘기를 쭉 듣더니 세 사람 기둥과 같이 여기는 소위 이너 서클이죠. And when James, Cephas and John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근데 그 사람들은 기둥같이 여겼던 사람이 seemed to be pillars 예, 은혜를 깨달았던 예,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았던 자인데 그들이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청했어요. 교제의 악수. 이렇게 자, 나왔다 그래요, 애들이. 예, 이제 악수를 했고 그래서 우리는 이교도들에게 가고 그들은 이 할례자에게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죠. 이 세 사람이 대표니까 사도들이 있었는데 이 세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한테 아 그래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시오.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아홉 사도들은 이미 땅끝까지 바울이 전하지 않는 다른 곳으로 다 가버렸기 때문에 네? 교제의 악수를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죠. 전달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언이다. 그래서 초세기 때 이미 복음이 다 전해졌는데 이 우리가 Back to the Jerusalem 물론 복음도 열심히 안 전한 사람이 뭐 그게 옳다 틀렸다 그렇게 말할 주제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략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동시에 이렇게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그리고 요즘 같이 이 세계화가 된 시대에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베트남 전쟁에 누가 어? 삼촌이 가서 싸웠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나중에 뭐 통지가 와야지 하지만 요즘은 어떻게 돼요? 금방 알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그렇게 좁아졌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꼭 가서 오래 있어야 되느냐 또 어? 그 다음에 이런 전략들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초세기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다. 너네는 여기가 있고 몇 사람만 보내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입니다. 언어. 자, 하여튼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 이 스테반이 등장하잖아요. 이제 스테반이 이 사람들은 처음에 그냥 예루살렘에 많이 있으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예루살렘에 핍박이 나와가지고 이 핍박이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자동적으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는 아까 바울이 14년 후에 갔더니 거기에는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런 이 세 명의 사도들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장로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지만 핍박을 받아서 다 흩어져서 갔습니다. 왜 핍박이 일어났느냐? 예수님께서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게 중요하지 이 다른 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예. 그 예언은 왜 성취가 돼야 됩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예언이 성취가 안 되면 하늘과 땅이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예. 이게 성취가 안 되면 이게 안 이루어지는 게 더 쉽다. 하늘과 땅이 이 뭐야 사라지는 것보다. 아 그것이 더 쉽다. 나의 말이 안 이루어지는 것보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 동시에 전해야 된다. 그리고 충분히 그걸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그때 그 굉장히 급했어요. 이 우리가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 더 급했어요. 왜냐하면 뭐 예수님 부활도 받고 승천도 받으니까 금방 오실 줄 알았겠죠. 막 자기 눈앞에서. 네. 그런데 그게 벌써 2000년이나 걸렸잖아요. 2000년이나. 하여튼 뭐 2000년이 지난 세월 동안 안 믿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하여튼 뭐 송도든지 인천이든지 서울이든지 경기도든지 한국이든지 그다음에 중국이든지 아니면 뭐 땅끝이든지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일어난 것이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초세기 사도들한테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핵심적인 것은 이 쉘, 너희가 될 것이다. 이것은 화자의 의지지 그 사람들하고는 그 말을 듣는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혹시 읽으실 때 맨 처음에 예루살렘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 유다로 사마리아로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것들을 읽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왜 아홉 사도들은 왜 성경에 등장하지 않느냐? 바돌렘의 도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정말로 말 그대로 땅끝까지 다 가가지고 그때 이렇게 다시 또 오기는 힘들죠. 거기서 생을 마감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이 성경을 보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소위 말해서 그 유럽 그런 지역만 정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주 건축자입니다. 메이저 빌더죠. 그래서 교회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리쿰, 그 다음에 로마, 스페인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을 보는데 가장 좋은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